먼저 라이너에서 간단하게 뭐 모델 만드는 거는 모델 간단히 큐브를 만들게요. 이제 저장하실 때 확장자가 중요하신데 여기 파일 들어가셔가지고 내보내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3ds로 저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간단하게 어차피 이거는 텍스처 같은 거는 따로 설정 안 했을 때는 어차피 유니티에서 마테리얼을 넣어줄 거기 때문에 체크해 주는 게 여기서도 뷰 같은 거 저장하면 거기에 카메라가 따라 들어와서 안 해주는 게 좋아요. 이제 보통 이제 메쉬 옵션 같은 경우에도 많을수록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어서 웬만하면 적게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3ds로 저장이 됐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여기 모델을 여기다 넣을 수가 있는데 새로 하실래요? 아예 처음부터? 이거 새로요? 네네. 비어기 유니티 아예 처음부터 그래요? 엠티로 하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니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뉴 프로젝트 누르면 이제 새로 할수 있는데 이제 보통 3D로 해요. 그래서 들어가게 됐을 때 보통 이제 모델은 이게 여기 메인 S 폴더는 섞일 수가 있어서 보통 모델 폴더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따가 이제 제가 아까 저장한 테스트 모델을 넣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프리팹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선택해 줄 거는 이제 이거는 단순한 모형이어서 상관없는데 이제 복잡하게 될 경우에는 로우 정도는 해주는 게 좋아요. 압축을 해서 저 살짝 압축을 해주고 어플라이를 눌러주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된 모델은 끄집어서 올려주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 주의하실 게 포지션이 0으로 돼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꼬일 수가 있어서 0으로 해주시면 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저희가 렌더링을 보통 하기 때문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빛이 반사가 잘될 거예요. 그러면 또는 이제 모델 임포트하는 방법입니다.